4.15 총선 이전부터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쭉 취재해왔습니다. 현재까지 취재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부정선거의 진실이 규명되기 바로 직전입니다.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 그리고 행동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는데 큰 힘이 됩니다. 좀더 많은 여러분들의 지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명백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행위가 발견되었습니다. 헌법 41조 비밀선거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또 형법에 나와 있는 제91조 국권문란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.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들의 그 잘못을 시인하고 오는 4월 5일 선거부터 불법 프로그램을 파쇄하고 선거 제도를 개선하여 투표자들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. 자유민주국가에서 비밀선거의 원칙은 매우 중요합니다. 여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의심을 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반드시 확인해 주어야만 합니다. 비밀선거의 원칙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부터는 국민들의 대대적인 선거에 대한 보이콧이 시작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. 국민들이 투표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입니다. 더 늦기 전에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. 국제선거 전문가의 특별한 자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부정선거의 진실을 파헤치는 안동데일리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후원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동데일리가 여기서 취재를 수돕하면 어디서 이런 고급 정보들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? 끝까지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